안녕하십니까. 루프탑 텐트 전문점 오토캠프 스포츠입니다. 이번에 진행할 작업은 렉스턴 스포츠예요. 출시한 지 이제 바로 얼마 안 돼서 저희 매장으로 들어왔는데, 후면에 FRP 하드탑이 장착이 되어 있어서 뒤쪽으로 기반을 잡을 게 아니라 루프 위로 올라갑니다. 루프 위로 올라가는데 순정 루프랙을 탈거하고 애니 커스텀 풋 툴레 가로바 호환해서 블랙바로 올라갈 거고요. 그리고 루프탑 텐트는 아직 고객님이 지금 고민 중이세요. 2층에서 지금 텐트를 둘러보고 계시는데, 스카이 캠프 3.0 슬림으로 하실지 일반으로 하실지 BDV로 하실지 고민하고 내려오실 거예요. 그동안에 가로바 작업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잘 안 될 때는 키를 돌려서 이렇게 당겨서, 자 이렇게, 자 스킨을 열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가 이렇게 들어가서 이리 들어. 그러면 캠핑을 다녀보셔서 알겠지만 결로에 대해 특히 그 약간 얘가 뚝 떨어져 나간다라고 하면 상상해보세요. 개방감 엄청 좋아지겠죠. 위에 앞에 다 트이니까. 그렇게 쓰시는 분들도 계셔요. 하지만 비가 갑자기 내리면 그 재봉 라인들에 보면은 물이 좀 스며드는 느낌 같은 게 있을 수가 있...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안쪽 스킨 따로따로 있는데 관리하기 좋게 한 장으로 이렇게 묶어버리면 돼요. 그리고 얘도 역시 돌돌 말아서 이렇게 묶어 놓으셔도 되는데, 굳이 귀찮으시면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놔두시면 되고요. 안에 보면은 요만한 수납 공간이 하나 또 있어서 메시창으로 포켓이에요. 그러니까 뭐 주무실 때 스마트폰이나 이런 거 넣어놓는 거. 이렇게 기대서 천천히 내려주면은 이 끈을 항상 요 자리에다 놓으셔야 돼요. 여기다가. 그리고 나서 자 올라갈게요. 올라가서 이 스킨이 저렇게 안으로, 저쪽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서 자리 잡을 때까지 천천히 텀을 주시고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천천히 내렸을 때 스킨은 지금 저 밑으로 다 밑으로 자리 잡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텀을 주시면 자 여기만 남았죠. 여기서 그냥 이렇게 밀어주세요. 이 끈을 이 라인, 아까 저쪽 지퍼를 꼭 내려야 된다는 이유가 이거예요. 여기를 걸쳐줄 거예요. 근데 이게 내려있는 것보다는 가능하면 위쪽으로 해서 이렇게. 또 역시 그 운전석 쪽 지퍼를 내리는 이유가 요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사다리는 마무리를 더 밀어야겠죠. 그리고 커버를 꼭 씌워주는 게 좋아요. 이 사다리가 오염이 될 거예요. 흙이 묻어 있고 접었을 때 우레탄 창이 여기 스치키면서 흙이 묻으면 막 이렇게 어수선해져요. 그래서 이것도 벌크로 있고 됐어요. 이 상태에서 줄이 지금 세 개잖아요. 좌우 끈이에요. 이건 이 끈은 당기면 무슨 역할을 하냐면 뚜껑을 닫을 때 안에 있는 공기가 밀어내는 스킨을 흘러나가지 않게 잡아주는 역할을 할 거예요. 그리고 얘는 상판을 당기는 역할을 하는데, 얘는 보기에도 좀 튼튼하게 고정이 되어 있지만 얘는 두께감이 얇잖아요. 얘를 큰 것처럼 당기면 절대 안 돼요. 위에서 끊어질 수 있어요. 끊어지신 분이 한 분이 있었어요. 저희 매장에서. 얘를 세게 당기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 얘를 당기면서 얘는 쳐주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에어가 꽉 찼잖아요. 에어가 빠져나갈 수 있는 타임을 좀 만들어주면서 천천히 이렇게.
자, 에어가 어느 정도 빠졌죠. 이제 슈바가 가라앉으면 더 이상 올라가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쪽을 보시면은 스킨이, 원래는 스킨이 텐트 천들이 이만큼 쏟아져 나와야 돼요, 원래는. 근데 아까 몇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그걸 막았어요. 그러면은 접고 피는데 뭐 한 2, 3분이면 돼요. 접을 때도 그렇고 필 때도 그렇고 앞쪽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게 잘 안 돼서 만약에 좀 나와서 그러면 살짝 들어서 손으로 이렇게 밀어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접을 때는 짧게 잡아서 그냥 한 덩어리를 만든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래서 가운데를 올리지 말고 약간 한쪽으로, 이쪽이든 저쪽이든 살짝 당겨주면서 살짝 벌어져서 요 틈, 그러면 끝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렉스턴 스포츠 차량에 애니 커스텀 풋 플레 가로바 블랙 사용해서 스카이 캠프 3.0 블랙 유광을 설치를 했고, 그 고객님한테 설명을 다 드렸고요. 오늘 따님이 오셔서, 아버님 대신 따님이 오셔서 설명을 듣고, 이제 아버님한테 설명하는 다시 이런 과정이 될 텐데, 다시 아버님이 오셔서 설명을 저한테 한번 듣는 게 좋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아무튼 사용 잘 하시고요. 예. 높이를 재봤어요. 높이를 재봤는데, 지금 이게 공차 중량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차에. 차 어제 나와서 그냥 썬팅하고 해서 오늘 오셨는데, 높이를 재니까 2m22가 나와요. 지금 공차 중량에서 2m22가 나오고, 트렁크 쪽으로 사람이 하나 딱 올라가니까 1.5cm가 줄어요. 한 사람이 더 올라가니까 다시 1.5cm가 줄어요. 그래서 보통 한 150kg, 200kg 뒤에 물건이 만약에 실려 있다라고 보면은 2.2m 이내로는 떨어집니다. 물건이 실려 있을 때는. 하지만 공차 중량은 2,220이에요. 2m22. 그거 염두하시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이제 모든 촬영과 설명을 마쳤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토캠프 스포츠입니다.